초인원 이미 알고 있었구나. 네, 저번에 준이가 아파서 같이 병원 갔을 때 그때 들었어요. 언니. 초희야. 그럼 강림이 너는? 전 그때 못 들었어요. 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. 맞아. 아무튼 제 마갑순 씨는 딸 한슬아 미래를 위해서 준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나 봐요. 그건 마갑순 그 여자 입장이고 한슬아는 다르지 언니.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을 부정한 거잖아. 난 그게 더 싫어. 우리야, 만약에 네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니? 나? 근데 언니, 언니는 지금 한슬아 걔 편드는 거야?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야.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. 그래요. 그 사람들도 지금 많이 괴로울 거예요. 선혜 언니까지 왜 그래? 우리야, 나도 얼마 전까지 한슬아 씨 입장이었어. 언니. 본인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. 안 그래? 선혜 말 듣고 보니 뭐 그건 그렇네. 누나.